제 그림은 그 막 그런 거대 담론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거대 담론이라기보다는 그 늘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풍경들,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풍경들, 항상 어떤 내가 체험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그림으로 어떤 제가 그 구상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두 가지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,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주로 산입니다. 제가 초창기에 주로 많이 다뤘던 그 어떤 서부산. 제가 서부산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지금 살고 있지만, 보통 서부산에서 늘 볼 수 있는 주변에도 낮은 산들. 자, 그리고 또 그 언제든지 또 밖에 나가면 바로 언제나 볼 수 있고, 예, 자갈치 시장이 있고 또 어시장이 있고 늘 볼 수 있는,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배들, 예, 항구들, 정박해 있는 이런 부두가의 모습들. 그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산, 어떤 그 지금 낮은 산을 그리는 어떤 경우는 주로 이제 어릴 때의 어떤 그런 기억들, 그냥 노란 하늘에 어떤 그 낮은 산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, 예, 엄마가 밥 먹으러 하고 멀리서 엄마 밥 먹으러 하는 소리가 들리면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도로 뛰어가고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변화 해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부두가 이야기 시리즈들은 그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늘 뭐 부산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놀이터들이죠. 어찌 보면 꼭 어떤 배를 타는 선원들만 놀이터가 아니고 그 서부산에서 자란 우리들은 어릴 때 그 이런 부두가에서 좀 많이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 술을 마시면서 횃불을 풀기도 하고, 그리고 지금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 그 다른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배를 보다 보면 그 녹이 쓴다든지 사실 세월의 흔적이 참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배 한 척 한 척이 얼마나 많은 여정을 겪고 있었을까,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. 그리고 그 배 한 척마다 안에 저 있는 그 선원들 또 하나같이 또 다 같이 또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, 그런 많은 사연들이 합해져서 그 안에 부두가에서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대단히 어떤 그 복잡하고 아주 그 복잡한 그 부두가의 풍경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차분하고 오히려 좀 잔잔한 페이소스가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? 네, 그래서 그 이번에 제목을 또 부제목을 그렇게 달았고요. 그 일단 지금 그 앞으로도 지금 그 이제 부두가 풍경하고 어떤 그 산의 어떤 풍경, 낮은 산의 풍경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다 보면 또다시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면서 거기서 또 다른 또 새로운 작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